right now. 뭘 잡아야 돼? 와, 짜잔, 여러분, 녹동 장어거리 옆에서 장어를 샀어요. 이렇게 고흥이 유자랑 짱어로 유명하니까 이렇게 딱 돼 있나 봐요. 짱어는 샀으니까 유자도 사야죠. 유자. 이야, 이거 이건 동동치잖아. 이걸 사야 돼. 스윙님들 눈동자에 건배. 짠,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고흥에 있는 해창만 오토 캠핑장이에요.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완전 확 나요. 평일이라 그런지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좀 흐려갖고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좋네요. 뒤쪽에는 바다고 여기에는 민물이고. 일단은 관리실부터 갔다 오겠습니다. 뿅! 열려라! 짜란! 여러분! 우중 캠핑에 이어서 두 번째 캠핑이기 때문에 좀의 감성을 좀 더할랐고 조금씩 좀 샀는데 조명을 세 개나 들고 왔는데 이게 그래요. 밤 돼봐야 알 것 같아요. 저녁에 과연 촬영을 할 수 있을지 일단은 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한번 찍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 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해창만이잖아요. 여기가 베스트 낚시를 좀이라도 해야죠. 해지기 전에. 그러면 제가 꾸민 거 구경해보시죠. 따란 따란 따란. 이렇게 전구 조명 달아놨고요. 이것도 구매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전기 끌어다 가지고 쓰는 거. 테이블이랑 의자 세팅했고요. 이것도 감성 느낌 내려고 구매했어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병을 샀는데 이게 안 뜯기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럴듯하죠. 그리고 전구를 이렇게 샀어요. 요거랑 요거는 원래 가지고 있던 랜턴. 그리고 이것도 가지고 왔고요. 그럼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짠! 처음으로 침낭도 사봤어요, 여러분. 침낭 안에 주머니에다가 핫팩 넣으면 뜨뜻하다 하는데 혹시 몰라갖고 전기장판도 들고 왔어요.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처음에 우중 캠핑보다는 뭔가 조금 좀에 발전했죠. 오늘 여기 저희밖에 없어가지고요. 스스로 조용합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얼른 낚시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 바람이 어마어마해요. 따당! 따당! 사실 텐트 치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일찍 빨리 낚시하고 싶었는데 언제쯤 텐트를 뚝딱뚝딱 뿅 이렇게 빨리 칠 수 있을까요? 캠핑 한 10번 정도 나오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여러분, 스베랑 프리리그 두 개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스피너 베이트는 지금 빽 날 것 같고 프리리그 해야겠어요. 프리리그. 자, 프리리그부터 한번 해볼게요. 와, 바람이 너무 세갖고 입질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랑가 모르겠어요. 최대한 집중을 해갖고 해보겠습니다. 오, 수원을 좋네요.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바닥에 돌이 느껴지긴 하는데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관무야겠어요. 이건 안 돼요. 안 되고 밥 먹고 자고 내일 다시 낚시해야겠어요. 갑시다. 밥 물어. 수원을 좋네요. 오늘 먼저 저녁을 만들어 먹고 고흥에서 유명한 짱어랑 유자 한잔 하면서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은 고기부터 먼저 꼽아가 먹읍시다. 여기 오면 이렇게 쓰레기 봉지랑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줘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분리수거 해가지고 버릴게요. 고기 두께가 언제 꼽힐까?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저녁을 만들어 봤습니다. 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쌈 하나 쏴드릴게요. 선생님들, 아. 짱 맛있음. 사실 고기 제가 구웠지만 좀 잘 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굿! 고기로 저녁을 든든하게 먹고 요거에 3만원 마지막 한 마리가 욱수로 실었죠. 그리고 요거는 장어에 발라가 꾸불랐고 집에서 만들어 왔는 소스예요. 간장 소스, 고추장 소스 야를 촥촥촥 발라가지고 꾸불라고요. 고흥에서 유명한 짱어와 유자 막걸리까지. 아, 맛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막걸리부터 한 잔. 스윙님들 눈동자에 건배. 우와, 술이 향기로워요. 유자 향보다는 꽃 향기도 나는 것 같아요. 향기로운 막걸리. 간장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살이 오동통 쫄깃쫄깃 부드러움,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요. 간장도 짭짤해 맛있고 이어서 바로 고추장까지. 고추장이 더 맛있어요, 여러분. 이 소스는 레시피 그대로 다 적어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고추장 소스 한번 해가지고 장어 한번 꾸어 드셔보세요. 오, 맛있다. 두 번째 막걸리도 한번 먹어봐야지. 스윙님들 눈동자에 건배. 아, 둘 다 진짜 향기롭네. 두 막걸리 다 되게 향기로워요. 꽃향기가 이렇게 나지? 이렇게 딱 해가. 부드러워. 향기로운 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이에요. 여러분들도 고흥에 만약에 오시게 된다면 짱어랑 유자 막걸리는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오늘 캠낙을 하려고 이렇게 해창만에 왔는데 가는 날 장날이라고 저번 캠핑 때도 비가 왔고 이번 캠핑에는 바람이 너무 많이
저번에 캠핑했을 때 선생님들이 댓글 달아주신 거를 보고 팩을 다른 걸로 좀 더 튼튼한 걸로 바꾸면 좋겠다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셔가지고 골반하고 더 큰 걸로 바꿔가지고 좀 기대를 박아놨거든요. 망치도 좀 더 싱 걸로 샀어요. 큰 돌들 텐트 주위로 다 이렇게 놔뒀거든요. 근데도 텐트가 많이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긴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이 텐트가 다 날아가 있고 뭐 그렇지는 않겠죠. 무튼 이렇게 우리 행정TV 식구들이랑 유자 막걸리 한잔하고 짜고도 남은 거 좀 더 구워가지고 같이 먹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새벽에는 바람이 덜 불어가지고 텐트가 안 날아가야 할 텐데 말이죠. 내일 아침에 봐요 선생님들. 뿅. 여러분 굿모닝이에요. 아, 간밤에 원엑스 다 날아간 줄 알았어요. 아, 하늘은 되게 맑네요. 완전 가을 하늘이에요. 그쵸? 여기가 이렇게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이에요. 저거 전기 꽂아서 쓸 수 있는 데고,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개수대 샤워장도 있어요. 여기는 안내소. 요거는 글램핑이고 하프 글램핑도 있더라고요. 반토막 글램핑. 이렇게 대피소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편의점이라고 적혀있는 데가 있는데 운영 안함. 오호, 이게 하프 글램핑인가봐요.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데도 있고, 여기는 저희만 있고. 모닝 커피를 한잔 해야겠어요, 여러분. 모닝 커피. 뜨거워라. 마이무, 꼬국 씹어무. 시끄럽게 안 할게.